랄랄랄랄라. 창작이 뭐해? 나 웹툰 봐. 진짜 재밌어 이거. 진짜 웃기다. 그래! 이거야! 왜 그래? 웹툰을 리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거 어때? 웹툰 이미지도 몇 컷 보여주면서 소개하면 다들 좋아할 거야. 리뷰? 웹툰 이미지를 쓰겠다고? 응! 홍보도 되니까 작가님에게도 좋은 거잖아. 넌 알만한 애가 왜 그래?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함부로 올리면 저작권자가 좋아하겠어? 작가 또는 플랫폼 측의 허락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안 되는 거구나. 정, 웹툰 리뷰가 하고 싶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브랜드 웹툰을 리뷰해. 그건 괜찮아? 내가 예전에 작가님께 사용 허락을 받았었거든. 웹툰 플랫폼에 인용 조건만 지키면 문제 없을 거야. 그럼 빨리 하자. 나 이전혁 작가님 팬이야. 좋아, 가는 거야. 렛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작이와 나눔이의 웹툰 리뷰 시작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웹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브랜드 웹툰 몰랐지만 괜찮아 라는 작품이에요. 이전혁 작가님의 이 작품은 8화로 완결되었고 지금은 이혼도 작가님 작품이 연재 중이니 저작권 브랜드 웹툰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인공 강남은 학교 인형 동아리 부원이야. 동아리에서 제작할 인형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어. 어? 깜짱이다! 그래, 주인공 강남과 같이 사는 깜짱이라는 캐릭터야. 강남의 또 다른 자아라는 설정이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강남의 눈에만 보여. 깜짱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네? 나도 먹고 싶다. 야! 집중 안 해? 미안. 디자인을 망쳤네. 깜짱이는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묻은 깜짱이의 자국을 본 강남은 깜짱이 디자인을 동아리에 내놓기로 결심해. 결국 채택되는 깜짱이 캐릭터! 깜짱이가 한 건 했네. 근데 친구 서우 눈에도 깜짱이가 보이는 거야? 응, 맞아. 서우가 어떻게 깜짱이를 볼 수 있는지는 작가님의 전작 검은 인간에 나와 있어. 아, 세계관이 연결되는 웹툰인 거구나.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깜짱이 인형은 뜨거운 반응 속에 완판이 돼 귀엽고 예뻐서 인기가 폭발한 거지. 우리처럼? Nope. 며칠 후 강남은 지나가다 우연히 깜짱이 인형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 돼. 문제는 그 인형이 동아리와 강남에게 전혀 허락받지 않은 상품이라는 거야. 어? 설마 저작권을 도용당한 거야? 충격적인 사실은 인형이 플리마켓 이전부터 판매되기 시작됐다는 거지. 대체 누가 그런 거야? 리뷰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본편으로 확인하라고. 시청자 여러분도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놨으니 많이 봐주세요. 강작이의 한줄평.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너 제법 리뷰유튜버 같다. 이 정도야 뭐. 근데 너무 짧잖아. 이걸로 콘텐츠 한 편 나오려나? 자,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서 제가 깜짝 순서를 준비했어요. 뭔데? 바로 이 웹툰을 그리신 이전혁 작가님을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전혁입니다. 와, 이전혁 작가님이야? 작가님 정말 팬이에요. 나눔이 섭외력 정말 짱인데? 저작권 브랜드 웹툰 시리즈에 몰랐지만 괜찮아라는 작품으로 참여하게 된 소감이 궁금해요. 작품이 끝나서 아쉬워했던 분들께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고요.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몰랐지만 괜찮아를 그리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정보들보다는 저작권을 대하는 그 마음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저작권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들의 그 시간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존중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의 차기작 계획이 궁금해요. 차기작은 지금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액션 요소가 많이 가미된 작품이고 빠르면 내년 초에 다시 작품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TV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작권 TV를 처음 알고 구독하게 됐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를 알게 돼서 창작자로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구독자님 분들처럼 함께 생각하고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저작권 브랜드 웹툰 몰랐지만 괜찮아 리뷰를 마칠게요. 이온도 작가님의 바로잡을 시간 30분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